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해외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유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날 방방콘 더 라이브에서 방탄은 쩔어, 방탄소년단, 앙팡맨, 블랙스완 등 12곡을 공연해서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더 라이브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만 명이 시청하는 등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지난 7월 22일 기네스 기록을 주관하고 있는 영국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새로운 기네스 세계 기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 세계 최다 시청자 수 부문의 새로운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방콘 더 라이브를 관람한 시청자 수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열린 모든 온라인 콘서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방방콘 더 라이브의 시청자 수를 전 세계 107개국 75만 6천 명으로 최종 공식 등재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방방콘 더 라이브를 통해서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은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통해서 월드 투어 4회 공연에 해당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 세계 최다 시청자 수 부문에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